아, 여튼 진짜 사실 그 후보에 이름을 올랐다는 게 사실 너무 신기하고, 사실 저는 너무 아티스트 다큐를 많이 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티스트들이 사실 롬이 되고 막, 와! 막 이렇게 했을 때그 감정, 저거 무슨 감정일까 했는데, 아, 약간 이런 감정이구나라는 게 오늘 딱 와닿더라고요. 그 뭐야 되게 차분하게 논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 원래 사실 안무를 하랬잖아요 저희도.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아, 이 순간은 이 멤버들이랑 다 같이 이제 좀 보고 싶어가지고 모여서 이제 봤습니다. 근데 되게 차분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이제 긴장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 다이너마이트 BTS 딱 단어 보니까 갑자기 막 심장 엄청 뛰면서 아니 그 실시간으로 어떻게 발표가 돼? 그냥 그냥 라이브로 어디서 한번 그 부분 이거죠? 그 부분 네. 시상자인 것 같아. 분들이 한 번씩 나와서 갑자기 이러셨던 거 같아. 뭐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뭐 어느 부분 누구 다음 부분 누구 진짜 신기하다. 그래. 어땠어요? 저는 이분들의 그 감정이 궁금했어요. 아 잠깐 일어나. 뜨자마자 본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 일어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막 이렇게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차 타고 스케줄 하려고 나가잖아요. 차 문을 딱 열고 이제 다 같이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그런 소식 이렇게 들으려고 딱 대기하고 가고 있었는데 차 문 열자마자 아 석진 씨 축하드려요. 그래서 뭐 축하인지는 안 들었는데 아 이 딱 예상이 가더라고. 그래서 아 약간 약간 조금 허무했어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그냥 단체 메신저방을 봤는데 우리 이버스 태영이가 가자. 아 여기가 뭐 그래미 노미네이티드 사람들 있는 곳인가. 야 그거 보고 딱 아 됐구나 싶었죠. 이게 이제 BTS 방이 그래미에 연관된 사람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 아 뭐가 관계사들 아니 관계사들 방이구나. BTS 방은 BTS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미에 연관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 그래미에 연관된 사람 되게 많을 텐데요. 진짜 아쉽다. 호랑만 2만 명이네. 아, 네, 진짜 네. 우리 아미 여러분들의 감정도 되게 궁금한 그러니까,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네, 댓글 읽어볼까요? 내 가수가. 네, 잠시만요. 어, 얘기해주세요. 내 가수가 어쨌든 그래미의 노미네이트가 된 거니까. 그래미? 어떤 기분인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자, 형씨 물어봐 주세요. 뭘요? 자. 너무 좋죠. 맛있어요? 아니 진짜 살다 살다가 진짜 무슨 뭐 그래미 녹음됐다고 자 양리님이 그래미 정말 축하해 박수 울컥 Congrat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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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니엘라님이 I can understand but I love you 오 그러니까 지금 너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너 사랑한다 그냥 이런 되게 털어 보여 되게 그래요 나 모르겠고 그냥 뭐 이거 뭔 소리를 하는지 도대체 알겠는데 사랑한다는 거 Fuck you no matter what you no matter what 말이야 no matter what 어떤 조건에 하에서도 너희를 지지하고 좋아해 와와와 Oh you no matter what yeah you no matter what you no matter what 아 또 여기 아 여기 또 이 이름 얘기해주세요. 이름이 재원 재원스 어깨 승천해서 어깨 없어진 네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자. 아 윤기 오빠 보고 싶다는 그분이 많네. 윤기 자 사실 이 자리에 윤경이 있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 이거 윤경이 제일 많이 얘기한 그거라고 제일 좋아했을 거예요. 오늘 윤경이 제일 신나가지고 제일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미 후보 축하 그리고 뉴스에 아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뉴스에 나왔어요. 아 이거 뉴스 시간이구나. 아 정신 없어. 그래서 이제 뉴스 시간이네. 아 여기 이거 있네요. 샵 인터내셔널 팝 K 센세이션 선샤인 레인보우 트레디셔널 트랜스퍼 USB 허브 슈림프 마운틴 빌보드 하나. 아, 너 담기고 왔는데 댓글 올라갔어. 하와이안 피자 우세 추가해주세요. 제가 좋아하니까. 네. 하와이안 피자. 어? 아, 진영. 네. World Wide Handsome Happy Birthday. 아, 저 너무 팬이구나. 미리 생일 축하해주네요. 진영 생일이죠? 미리 생일빵을 해야 해. 아, 우리 나이가 몇 갠데 아직까지 생일빵 그러니까 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서른이에요, 서른. 그럼 그러면 나이가 그만큼 생일 선물도 괜찮겠네요. 생일빵!
생일선물 우리 아빠도 받습니다. 그래미 진출했으니 그 다음 목표는 뭔가요? 아, 그 다음 목표. 그 다음 목표는 잠깐만 여러분 우리 이제 막 그래미 됐는데 다음 그래 다음 목표 물어보고 형만 넘어왔다. 다음 목표 있어요. 뭐요? 그래미를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제 기분인데 왠지 약간 받을 것 같아. 예,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가 자꾸 못 받으면 세 달 후. 아 괜찮아. 우리 질 것 같잖아요. 근데 왠지, 왠지는 왠지인 거예요. 왜 이따가 즐겨요? 그냥 같이 그래, 안 됐을 때, 아 그러니까 이제 발표 안 됐을 때 즐기자. 약간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아니면 너무 막 아 근데 아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진짜 사실은 저희가 어제 한 오후까지만 해도 안 모이는 버전이었어요. 왜냐면 혹시나 이제 너무 기대했다가 그랬다. 네, 그런데 정말 역시나 아 이게 우주의 균이 있더라고. 이제 잠이 그때 무조건 자야 하는 멤버가 잠이 별로 잘 안 오는 멤버는 이제 와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 해서 콜라보를 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라이트 신기하네. 어, 멋있다. 세계 각국 아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축하를 해주시고 있어요. 진짜. 야, 영어 한번 얘기해 주시죠. 하워. 월드와이드하게 해주세요. 하워, Congrats, Army. 아, 그거 말고요. 좀 더 긴 거. I'm so proud of you, Army.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 Army. 형,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Army. 재혁 씨, 얼굴 빨개졌어. 어, 그래요? 굉장히 시끄러워요. 넌 샴페인 따뜻하다. 재혁 씨 얼굴 빨개졌어. 내가 혼자 술. 여튼 뭐 진짜 사실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 그 자리를 축하하는 자리니까 다들 우리 아미 여러분들도 그리고 멤버들도 네. 이 순간에 즐겼으면 좋겠네요. 꼭 감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스케줄을 하는 중에 이제 라이브를 켰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급하게 스태프분들이 이런 것도 준비하고 저희 포스터들이 갈수록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컨셉에서 좋아해요. 나도 근데 저 모노보더는 빠지지가 않네요. 근데 컨셉이 좋아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의미상 여기다가 사인을 해야 됩니다. 아. 자, 그래요. 사인 한 번씩 하고.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 박수선자 그래미 어워즈. Best Pop Duo Group Performance Nominated You. 뭐라고요? 귀여워서. 귀여워서. So cute guys. Oh, cute guys. 맞나요? 자, 사인 해주시죠. 추가 사인 할 줄 아는 분 있으세요? 저요. 제가 할게요. 어디다 사인할게요? 밑에다, 여기다가? 네, 여기다 앉아. 자, 추가 사인을 할 줄 안다고? 니가 또 안다고? 진짜? 싸인 노메로 워, 싸인 노메로 워.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야, 여기 뒤에 UGA 안 써. 자! 아, 진영 형 머리가 아주 귀여운데? 세모야, 세모. 제 사인, 제 사인 좀 해주세요, 지민 씨. 아, 진영 사인 좀 할 수 있지. 자, 사인하고 계세요. 우린 댓글 읽겠습니다. 댓글. 뭐 이렇던, 이런 거였던 거 같아. 샤파이가 뭐. 뭐지? 형! 네? 이런 거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쿠미 님이 호비 모자가 트라팔가 닮았대요. 트라팔가 뭐야? 트라팔가라는 캐릭터인 것 같은 원피스의 캐릭터 중에 그 의사 컨셉을 원피스 와! 아니야, 그 의사 약간 트라팔 같아 지금.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제가 틀에 다 잡아놨습니다. 네, 저희가 디벨롭 시켜보겠습니다. 정부가 이거 읽어줘야지. 이거 읽어줘. 시험 기간에 스테이 넘어갔다. 잘했다. 시험 기간에 완벽한데? 스테이 들으면서 지민 며칠간 멈췄다 막. 아 진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희 그래미 포스터 이거 실화예요? 왜요? 너무 이쁜데? 이쁘죠? 뭐야 이거 스테이 좀잘하는데 이거 뭐 이거 아니다. 야 아니다. 너 이거 이게 호비 거야? 네. 표범 잡아왔니? 귀엽죠. 2020년도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끝나갑니다. 그러게요. 2020년 다 갔어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맞아. 너무 빨라. 간단해. 여기 댓글 중에 후보에 오른 일곱 사람 BTS는 자기 소개 뭐라고? 네. 글로벌 뭐라고요? 댓글 읽다 말아요. 혼자 실고 혼자 끝냈어. 아니. 네, 영어로 좀 뭐야? 웅성웅성 이 사람들 누구야?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노미네이트 된 사람들이래. 오케이. 자, 어제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했습니다. 아, 저 모르세요? 저
저 그래미 어워즈 2021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노미네이트된 7명 중 하나의 BTS 멤버 RM이라고 하는데. 와우! 라고 소개하려고 그래 지금. 와우! 모델 갈 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이제 바로 이제 아는 척 해주겠죠. 네. 그러면 그래미는 뭐야? 아, 또 그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그래미는 그래미의 역사. 아, 주변에 연락 많이 왔어요? 주변에서 연락 많이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엔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들 주변이 많으신가 봐요. 주변에 이제 가족 단톡방,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동창 단톡방. 저는 단톡방 두 개한테 축하가 왔는데요. 가족 단톡방, BTS 단톡방. 아, 저는 사실 어머니한테 연락이 제일 먼저 왔는데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꿈을 꿨다고. 아, 맞아. 꿈을 꿨어요. 네, 뭐 꿈이야? 뭐 독수리가 머리 위로 날라와가지고. 독수리가? 네, 독수리가. 독수리 미국에 살면 안 된다. 머리 위로 날라와가지고. 아메리카 안을 안 닿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사람들이 막 보고 웃는 거죠. 근데 그거 꿈이 이상해가지고 엄마가 해몽을 쳐봤는데 되게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만. 독수리가 머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었다. 비웃었다. 야, 저 독수리가 엄청난 것이 와서 머리에 앉았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게 아니라 즐거워했다는 거. 즐거워했다. 야, 엄마가 막 흥분했대요. 꿈보다 해몽. 근데 그게 두 번을 그랬대요. 두 번? 두 번? 진짜? 근데 두 번? 두 번이면 놈이야.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김치국이야. 아, 놈이야. 야, 놈이야. 아니, 어머니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저 독수리 지금 꽉 잡으세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털어내도 안 털어진다. 답은 나와있다. 여튼 뭐 좋은 소식이 또 있었으면 좋겠네요. 소식이 어머니는 믿을만 하지. 맞지. 다들 연말 또 건강 잘 챙기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 또 시작하니까. 네. 아, 근데 여러분 정말 아 진짜 모르겠어요. 참 이게 좀 웃겨요. 진짜 무슨 그래미 노미됐다고 방송 끼는 이 상황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사실 이런 살다 이런 뭐 발표도 해보고 그러니까 뭐 저희 노미됐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해보겠어요 저희 말고 진짜. 그쵸. 지금 아직 없었던 일이잖아요. 또 앞서 나올 수 있겠지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 진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빌보드 1위 했을 때랑 너무 느낌이 달라요. 아, 완전 달라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빌보드는 말 그대로 실시간 차트잖아요. 아, 전 기대를 했었어요 그걸. 네. 근데 그래미는 그렇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네.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아 우리 음악은 된다. 우리 음악은 사람들한테 받는구나 이랬는데 지금 뭔가 그냥 엄청 떳떳함? 우리 이런 사람이 됐어요. 이거 아미와 BTS는 된다. 인정받는다. 그게 사실 빌보드 때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거 될 수 있겠다 잘하면 이게 지표가 보니까 유력화할 수 있겠다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런 이제 어떤 사인을 이제 막 뭐 하루 전에 듣는다든지 그런 어떤 예고가 있었는데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그죠? 아 그러지 말라고 그래미는 정말 야 이건 뭐 그 피디님이 얘기하셨다면서요 뭐 이건 내 영역을 떠나는 그쵸 이건 뭐 나도 모르겠다 지표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미가 뭐 어떤 시상식인지 정확하게 파악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짱 뭐 그 시상식 때 이게 뭐 왕이죠 사실은 그렇죠 슈퍼 울트라 K-팝 아니 팝 K 예 예 아미 분들도 이제 이번에 시험 잘 보고 싶다고 단체 손키스 해주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대 아 이거 수능이요? 네? 수능 며칠 안 남았지 이제 아니야 그냥 시험인 거야 아 그냥 시험이에요? 그냥 성기사 하고 시험 잘 보세요 그래 하나 둘 셋 이거 잘 보세요 시험 잘 보세요 미안 타이밍이 좋구나 역시 빨라 역시 독수리지만 자 패션으로 괜히 독수리지만이 아니야 어머니한테 인사 좀 해야겠어 독수리지만 여러분 또 얘기하시려면 아미분들의 댓글을 좀 하나 찾아가지고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오케이. 저는 약간 재밌네. 오랜만에 하는 게 재밌네. 어, 아, 오른쪽에. 아, 다리 떠는 게 더. 자, 조심하세요. 네. 날 또 왔다. 다리 떠면 못 나갑니다. 아, 너무 지금 다 잡아. 다리 잡아. 꽉 잡아. 아, 사실 다리 떠는 게 혈액순환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상식. 네. 외국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한대요. 자, 그럼 하나 둘셋 하면 다시 다리를 떨어볼까요? 하나 둘 셋. 어, 이거. 어, 뭐야? 파리 가면은. 아, 맞아. 이 회장님. 우리한테 다리를. 아, 파리? 파리? 나 파리? 진짜 건물 맞아 처음에 막 지하철문으로 접은 줄 알았어 아니 나 건물 무너지는 줄 알고 아니 우리 무대한 바닥 흔들리잖아요 네. 아
하긴 이게 4만 명이 이거 힘들면은 다 같이 점프도 한번 해보자. 하긴 되죠, 대박이에요. 뭐 또 재밌는 댓글 있어요? 아, 저거 진짜 가고 싶다. 재혁 씨는 독수리 가면 몇 대째입니까? 재혁 씨 혹시 타자 칠 때는 독수리 탔고 치나요? 지민이가 해명하시죠. 그래서 날개 탄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그래서 안 틀릴 때 매의 눈으로 쳐다봤던 거예요. 어, 날카롭다, 날카롭다. 독수리 눈이었군요. 네, 그래서 저기 쳐다봤군요. 펀치가 너무 빠르네. 아, 진짜 날카롭더라. 요즘 추우니까 다 같이 손 흔들면서 감기 조심하세요. 어, 괜찮네, 괜찮네. 하나, 둘, 셋. 감기 조심하세요. 약간 광고 타임처럼. 감기 조심하세요. 손은 왜 흔들어요? 오늘 찾아뵙겠습니다. 아, 미스터리 자, 여러분들 우리가 또 샴페인이 준비가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슬슬 퍼뜨리고 마무리 하시죠. 아, 저는 또 그래, 노즈해준다, 노즈해준다. 네. 자, 이쯤은 제가 맡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민 씨가 또 케이랑 같이. 어, 형, 그런 근데 근데 또 독수리 가면 서포트 역할을 받고. 오케이. 네, 도와주세요. 독수리 이거 뭐? Let's get it. 자. 아유, 슈가야.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슈가야 건강하자면 돼요. 하나 둘 셋 슈가야 공부하자. 자, 광고 보고 싶게요. 아, 형 저 기타 들고 있는 게 진짜 대박이라고. 야, 이게 이렇게 눕혀지면 눕혀져. 아니야, 지금은 약간 이제 우리 얘기인데. 야, 다시 얄쌍한 슈가랑 만들어줘. 얄쌍한 슈가. 야, 진짜 뽕 소리 아냐? 아, 나도 이거. 아, 슈가 형 보고 있어요? 아, 이제 뭐 수능이다. 수능이 8일이잖아. 슈가 형 보고 있어요? 야, 8일. 우와, 케이크 이거 되게 예쁘다. 그니까. 자, 모든 게 다 준비가 되면 딱. 첫점. 첫점이랑 어, 됐다. 자, 갑시다. 이거 케이크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와, 보라. 케이크 넣을 거야. 케이크 진짜 이런 색깔이 있어. 케이크 미쳤다. 자, 이렇게. 어, 만찬하네. 샴페인 준비되어 있고. 샴페인. 모든 건 다 갖춰져 있어요. 네, 하자고요. 자, 아, 제가 따르면 약간 그 천장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풀릴 수 있어요. 네, 이게 등기 상태 조심해주세요. 이 눈 맞으면 신경도 된대요. 조심하세요. 오, 오, 씨, 오. 오, 야, 네가 흔들었어. 방금 흔들었지? 어, 이거 방금 흔들었어, 삼촌이. 아, 이래야 원래 잘 나가요. 아, 그래? 아, 뭐 욕 하는 거지. 따라해요. 아니, 없어. 야, 근데 어떻게 반이 날라가냐? 원래 반이다. 원래 반은 눈으로 보는 형이야. 아, 야, 나 항상 소파라는 줄 알았다, 야. 야, 이거. 야, 뭔가 냄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우, 야. 무슨 샴페인이야? 무슨 샴페인이야? 샴페인! 샴페인. 너무 좋다. 나 이런 게 좋더라. 나는 되게 과일만 좋아해. 과일만? 오! 하다니? 어? 야, 샴페인이 네? 붙었네. 뭐가 붙었다? 이렇게 연결 따는 거 아니야? 어, 이게 잔 뭐야 이거? 야, 이 잔 약간 묘하다. 어. 유리잔이에요? 아니, 되게 남자한테 필요하다 이제. 어, 나한테 건져도 깨지지 않은. 부러지지 않고 다치지 않는. 남자의 전종자이지. 그저 잔. 자, 여러분들 건배하자고요. Grammy goes to. 아, 그래도 보스턴 해? Grammy goes to. 근데 옛날에 뭐라고 했냐? 샴페인 아니야? 그래미 고스트 비디오스! 이러면서 마셨죠. 그러면 우리 그래미 고스트 하는데 지금 약간 배경이 조금 약간 좀 애매한. 괜찮아, 이게 바로 우리야. 그렇지! 이게 바로 방탄이야. 자, 자, 용기도 줘. 자, 용기 한 잔에. 어, 적게. 자, 꿀꿀꿀꿀꿀. 한 잔. 쥐쥐쥐쥐. 야, 용기 많이 먹었다. 진짜, 아, 흔들린다. 주식 잘 잡아, 형님. 용기 많이 먹었다. 자. 자. 가자. 선타이다. 가자. 그래미 가자. 간다. 간다. 야, 우리 진짜 가자. 가자. And the Grammy goes to BTS. 가자. 여러분 이거 마스크 쓰고 먹어야 돼요. 아이씨. 야. 야. 가자 지금. 야, 용기도 한 잔해. 자. 아우. 오오. 오. 오. 아, 이거 참 좋지. 아. 사랑해. 좀 과해. 과해. 사랑해. 자, 혼자 술 먹어서 그런가? 자, 자, 여러분들 가보지.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볼게요. 아, 이거 초는 불어. 아, 초 불까? 아, 불까? 불어야지. 초 어디 있어? 아, 잠깐만. 초 부는 거 우리 대고 할까? 대고?
대구에서 하자. 아니 대구 할까? 뭐, 대구 그래 뭐 대구 하자. 우리 약간 샴페인 했잖아. 약간 좀 초하는 거 같고.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면 못 구나? 우리 안 되면은 그냥 위로 파티. 위로 파티에서 풍자. 위로 파티에서 풍자. 아니 앞으로 더 열심히 하잖아 의미가. 맞지 맞지 맞지. 되면은 성공의 의미로. 맞지 맞지 맞지. 자 다 같이 인사합시다 여러분들. 약간 이거 안 보이니까 이번에 앞에 가서 할까요? 그럴까 그럴까 그러자. 야 용기가 많이 짜셨네. 야 용기 술 많이 먹었네. 많이 흘렸네. 자 여러분들 보이세요? 많이 먹었네. 얼굴 보이게. 야, 많이 흘렸네. 자 네. 자 얼굴 들이대 들이대. 전 눈만 보인대요. 저는. 자 여러분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게 끝이 아니죠. 어 이게 끝이 아니죠. 네가 해줘 그러면. 어. 자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저희가 네. 그래미 노미네이트 됐으면 이제 그래미를 가서 저희가 멋지게 또 상 타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뭐 해보죠. 예 달려봅시다 또. 그래미 하면 상을 하고 가서 하고 타자. 무슨 소리야 지금. 진짜 네가 그냥 아미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좀 표현해봐. 오케이. 그럼 아미 여러분 저희 그래미 노미네이시 되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됐잖아. 될 때까지. 아 다리 아프다. 아니 그냥 노미네이시 되는 거잖아. 아, 다리 아프다. 어... 상을 받을 때까지. 오케이. 내가 정리한 데 일단 30분이 걸리거든. 오케이. 오케이. 아 생방송이라 돼. 자 야야야 야 아미 한번 사랑해 끝내자. 그래. 그거야 그냥. 자 B 속상한데. 자 B 자 선창. 잠깐만 호흡이 안 나. 아 오케이. 자 제일 오세요. 자 해주세요. 자 방탄이는 아미를 하면서 오케이 알았어 네. 알았어 가자 다시 자 방탄이는 아미를 사랑해.